수공예품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. 지금 대나무로 만들었어요. 대나무 그리고 왕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신짜오.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네요. 이야, 이거는 아마 그 애완견 집인가 봐요. 와, 대박. 세일도 하고 있습니다. 세일 냠냐. 20. 예, 예, 한껏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맞아요. 등모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게 수공의 프로 만든 게 굉장히 이쁜 가방을 팔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손재주 좋아요. 어로 어로 이렇게 람 람. 어로 어로. 더 람. 와. 찻잔 기트 놓고 찻잔 만들었어요. 핸드메이드로 만든 수공예품을 팔고 있는 가게 맞습니다. 여기는 이제 도마 같은 것도 팔고 도마. 이거는 그 특이하게 그 도자기에다 구멍을 내서 만들었네요. 왕골로 만든 대나무도 있고요. 찜찜. 아, 등. 이게 등이랍니다. 등등. 등 종류구나. 등 커버. 저기 보시면 저 위에 이렇게 등을 대나무로 만든 삿갓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군요. 대나무. 재질은 대나무입니다. 이거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왕골 같아요. 볕집 같은. 가방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네요. 뎁과 상표가 있어 여기. 베어거이. 여기 그 가게 이름은 저기 보니까 베어 앤 꺼이라고 적어졌네요. 수공물품들이 굉장히 예뻐요. 이 가게의 그 상호는 BHWH입니다. 예. 그리고 세계에서 이렇게 수출되고 있나봐요. 수공물품을 블렌 14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BHWH. 수공예품을 어디서 만드냐 했더니 빈즌 저쪽 한 여기서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것을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매장이죠. 판매장. 네, 그리고 2층은 사무실. 그리고 이제 물건을 좀 쌓아놓는 곳이 되겠죠. 네, 정교하게 만든 BHWH 베어거의 가게입니다. 네, 저 젊은 남자와 그 누나 같아요. 두 분이서 여기서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. 여자분은 일본에서 교토에서 혼자 여행 오셨나 봐요. 이렇게 자유여행 일본에서 오신 손님께서 제품 컵바지를 보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그 받침대가 이거는 자기나 돌 이런 걸로 만들어졌어요. 네.
동남아에 보면 이거는 연필통으로 하는데도 그 찹쌀을 담아서 넣는 그릇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라오스에 가면 저기다가 찹쌀을 넣어서 밥을 도시락처럼 싸고 다닙니다. 저기다가 가방들 모양이 다양하죠. 배우 거의.